바나나가 피어 있는 걸 보니까요. 이제 빨리 나도 또 씨앗을 뿌려야 되겠다 싶네요. 좀 급한 마음이 생겼습니다. 이거는 애플 민트인 걸로 알고 있는데. 관리가 안 돼가지고. 향은 좋네요. 하고, 이제 어서 씨앗을 뿌리러 가야겠습니다. 앞장서, 가자, 가자. 얼른 가자, 가자. 가자, 가자. 얼른 빨라. 씨앗 뿌려야지. 어서, 어서 가자. 먼저 가도 돼? 오케이, 오케이. 빨리 씨 뿌리자. 바쁘다. 어서 가자. 점심도 먹었으니까 또일좀 하자. 풍경아, 일좀 해야지. 왜요? 새 2개. 야, 간식 2개 갖고 왔지. 너안 먹을 거잖아. 그치? 아예 하지 마. 하지 마라. 니 아까도 물고 갔잖아. 양말, 이제 장갑. 니 장갑 다 물고 가서. 내쓸 장갑도 없다, 야. 점심에까지 했던 거 이거 또 쓰잖아. 응, 풍경아. 그럼 안 되는 거야. 내가 너 때문에 내가 진짜 네 노동력이 이 지금 예사로운 게 아니야, 지금. 알았지? 씨좀 뿌리면 오늘은 저기 오늘도 심을 할 겁니다. 아이고. 응? 그지? 풍경아 그렇게 생각하지. 여기 어제 개분 좀 뿌려놓고요. 이거 풀테비 테비를 해놔가지고 여기랑 아이고, 대충 적당하게 뿌려서 먹자. 아이고, 그지? 그렇게 생각하지? 힘드니까. 여기 한 줄, 여기 한 줄하고, 여기 한줄 했잖아, 그지? 그거 가지고 가면, 물으면 안 돼. 여기를. 오는 시간입니다. 식곤증이 옵니다. 오전에 9시 좀 뿌려놓고요. 너무 배가 고파서 비빔밥 한 그릇 먹고 나왔습니다. 풍경이는 뭐 아까 보니까 고랑이가 가지고 올챙이 잡아먹고 있더라고요. 이놈 자식이 요즘은 간혹 그렇게 올챙이 맛을 봐가지고요. 어떻게 중간에 말릴 새도 없이 꼬랑에서 올챙이 먹고 있고요. 저는 뭐 비빔밥 한 그릇 먹고 왔습니다만. 아이고, 몸뚱아리가 이렇게 이제 힘이 들고 할 때는, 아이고, 뭐 당을 뭘좀 채워야 되는데, 그때는 또 사과 하나 먹으면 또 그렇게 살만하더라고요. 어쨌든 오늘도 힘을 내서 또 한번 씨를 뿌려보겠습니다. 이러면 안 되는데?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? 다시. 풀렸어. 이 고랑이 아니야. 잘못됐어. 잘못됐어. 비타민 나무가 있는 바람에 속았어요. 비타민 나무한테. 여기를 해야 돼, 여기. 비타민 나무는 건드리지 말고,
가끔 이렇게 힘이 들 때는요, 그냥 이렇게 앉아서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다시 좀 힘이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가끔 이렇게 쭈그리고 앉는 것도 좋아한답니다. 이제 뭐 오전에 힘든 9시 다 뿌렸고요. 이제 조금밖에 안 남은 겁니다. 다시 힘내야죠. 홍경아, 반갑기는 한데, 스님이 지금 할 일이 많아. 좀 저리 좀 가라. 내가 이제 뭐일좀 마무리하고, 응? 이제 상주시 이제 마주 뿌려야지. 풍경아, 어서 가서 나가 놀거라. 어여, 일해야 된다, 풍경아. 응? 풍경아, 미안하다. 나가자. 요렇게, 요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여기다가 시금치를 좀 뿌려야죠. 한 그락만. 한 그락만 뿌리자. 그죠? 한 그락. 여기는 아유, 사이 이렇게 막. 이제 좀 얼마 안 남았네요. 이제 얼른 씨 뿌려야죠. 풍경아, 너 어디 갔다 오는 거야? 아이고, 이제 끝날 때 되니까 또 얼굴 보이는구나. 조금만 기다려. 이제 스님이 이제 요거 고락만 하면은 다 되거든. 풍경이 조금 나가서 놀고 있어. 그러면 이제 스님이 만난 밥 해줄게. 나도 이제 배가 고파온다. 아우, 점심에 먹었던 밥도 다 소화가 됐나 봐. 내가 우리 조금만 기다려. 기다리고 얼른 스님이 이제 마무리할게. 응? 또 너도 스님하고 또 놀고 싶어서 지금 그러는 거잖아. 응? 그렇게 스님이 좋으나 항상 너한테 너무 냉정하게 했었는데. 그래도 넌 언제나 스님한테 좋다고 이렇게 꼬리를 흔드니까 너한테 마음 못 써준 것에 대해서 또 스님 미안한 마음이 생긴다. 어쨌든 우리 외로운 이 길을 가는데 의지하면서 가야 안 되겠어? 좀 쉬고 있어. 아이고, 우리 풍경이는 그렇게 제가 일할 때마다 어디 놀고 싶어도요, 꼭 조금 놀고는 꼭 와서 어디까지 일이 진행됐는가 확인하고 그렇게 하네요. 뭐 고맙죠, 뭐. 고마워요. 근데 오전에도 씨앗을 갖다 놨는데, 씨앗을, 상추 씨앗을 물어가가지고요. 그 씨앗을 못 찾았어요. 그래서 오늘 또 오후에 또 씨앗도 신경 많이 쓰고 있어요. 또 물어가지 못하게 하려고. 네, 그 아이가 뭘 알겠어요. 뭘 하지도 못하고. 제가 조심해야죠, 뭐. 하고 있는 거를 사물에 꽂을 것들을 조금 가서 장날에 가가지고 아직 모종은 안 나왔을 텐데 3월달이면 무슨 모종이 있는 거
아, 이제 일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. 이제 여기서 심하게 하겠습니다.